안녕하십니까? SBA 뉴스의 신비입니다. 최근 강원도에 흡혈전비 추파카브라가 마을 축사를 습격하여 소들이 죽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 특파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H특파원? H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H특파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흡혈전비 추파카브라로 인해 소들이 피해를 입어 마을 주민들이 긴급 소집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멋진 테마사 H님께서 조수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추파카브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추파카브라는 원래 한국이 아닌 중앙아메리카에 나타나는 괴물로 멕시코, 과테말라 인근에 1955년에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추파는 빨다, 카브라는 염소라는 뜻으로 염소의 피를 먹고 사는 흡혈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추파카브라는 왜 한국까지 온 걸까요? 그것은 현장 조사반이 직접 설명드린다고 하셔서 이한 씨를 모셨습니다. 그 녀석은 정체가 뭐지? 뱀파이어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괴물. 추파카브라는 뱀파이어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한 괴물이야. 인간의 피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한 뱀파이어라서 동물의 피로만 살아왔지. 그래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그 녀석들은 사람도 공격했잖아요. 맞아. 그게 이상한 점이야. 거기다 맨 처음 사람들을 공격한 본체는 아직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하지만 추파카브라들이 마을에 그렇게 모여있는 걸 봤을 때 분명 마을 안 어딘가에 근거지가 숨겨져 있을 거야. 그 녀석들이 노리는 게 대체 뭘까요?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너희들이 지닌 그것일지도. 이한 씨, 설명 감사합니다. 아,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파카브라가 부활한 시온이라는 엄청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파카브라가 노리는 건 고스트볼이 아니고 이가은 씨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추파카브라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SBA 뉴스의 신비였습니다.